안녕하십니까, 빈티니스의 앵커 정재입니다. Hi, my name is 태형. Nice to meet you. 태형. 태형. 오케이. Okay. All right. All right. Oh, hi. What's up? 다들 하우. 나 정대 연락 와. 잘하는 외국어 없어요? 그럼 대하시는? 저희는 한국어, 일본어 조금 하고요. 영어도 조금 하고요. 사투리 조금 하고요. 사투리 한번 보여주세요. 부산 사투리. 마. 부산 출신 대현 씨 어이없어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저희 병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집어 치아라. 사투리는 어설프지만 그래도 매력 있잖아요. 와우! 너무. 다음 질문 뭔가요? Baby, what's up? What's up? Yeah. 뭐 하신 거예요? We have BAP, the Mattel yes. Group on A. 한번 지목해 볼까요? 하나, 둘, 셋으로. 이 사람은 정말 뱀맨이다. 하나, 둘, 셋. 오. 유미나님, 대현 씨에게 주셨습니다. 대현 오빠의 개인기 오늘 본방사수 하면서 꼭 듣겠습니다. 정여사 성대모사 버즈 민경훈 목창 말고요. 새롭게 개발한 개인기 싹 다 보여주세요. 예. 오, 엄청 많이 있습니다. 대현 타임 있어요? 황 아니 제가 요새 종업이랑 항상 장난치는 게 있는데 성우 약간 외국 미드나 막 그런 거 더빙 하시잖아요. 네. 네, 그런 걸 따라 하는 장난을 쳤거든요. 종업 씨랑 같이 해볼까요? 아, 장난하니까. 네. 아. 아. 종업아? 네, 대현이 형. 오늘은 어떤 밥을 먹었니? 라면 먹었어요. 그 굉장히 매운 라면? 밥 먹었으니까 형 좋은 약 하나 줄까요? 뭐 이런 장면. 아 이런 식으로 광고까지 들어가고요. 영재 씨가 생각하기에 이제 BAP 비주얼 서열은 어떻게 되나요? 뭐 저는 항상 좀 네. 생각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첫 번째는 힘찬이 형. 그렇죠. 두 번째는 대현. 그리고 네. 세 번째가 젤로. 여기 오니까 좀 편안한 것 같아요. 네, 치즈인가 봐요. 네, 저희 이제 막내 젤로는요. 일단 가장 귀엽고 네, 이제 막내 같아서 굉장히 그게 좋고요. 이제 뭐 신점이 없지만 굳이 있다고 하면 키가 너무 큽니다. 일부러 그런 거야, 일부러. 네, 슈키라 가족분들께 한 분씩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BAP 리더 박영구입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제 대현이 충분히 이제 형들도 액션을 네. 봤을 거예요. 네. 자, 음악 주세요. 갑시다. Come on. I can tell you wanna be girl. You ain't gotta worry no more. You know the bottle's cold and the cup as soon as I walk in the door. Oh, that's it. 용국이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번에 용국이 그걸 말했던 적 있죠? 그렇죠. 1억 원을 받으면 어차피 없던 돈이 생기니까 전에 기부를 하겠다 라고 했지만 혹시 모르는 거거든요 또. 그래도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만약에 종업 씨가 1억 원을 딱 갑자기 생겼어요. 네. 어떻게 할 거예요? 1천만 원을 네. 1천만 원을 부모님을 드리고 네. 9천만 원을 기부하겠습니다. 정말요? 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겠다는 얘기인가요? 전 1억을 당연히 기부해야죠. BAP인데 함께하는 삶. 더 편하게 해주세요.
오늘 많이 덥죠? 네. 많이 시원한데. 다른 것도 있어요? 다른 거 아직까지는 제가 그렇게 아직까지는 없고 활동 때문에 바빠서 그러면 민경우 씨 모창 한번 가보죠. 예! 오랜만에 요거만 듣고 네. 날 사랑해줘요 날 울리지 마요. 아 예. 지금 밖에서 정여사도 보여달라고. 아, 좋아 좋아 좋아. 이럴 줄 알았어. 네. 자 정여사요. 나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왜 자꾸 시키는 거야 너. 그만 시켜 알았어 너. 지금 나한테. 알겠어요. 너무 죄송해요. 지금 나한테. 도시라 솔파미데 데 김찬이 형이 굉장히 좀 사전 녹화하자. 요정 같다고 해야 되나? 요정 같다고 해야 되나? 어머 이런 모습 정말 잘 어울리네요. 근데 BAP의 중심이라고 불리시는 그 대형 분이 안 나오신 것 같은데. 5인조로 바뀌었어요. 네 5인조로 바뀌었어요. 네 그건 말 안 해도 되네. 대형 분이 없으면 없어도 돼요. 네 팀이 돌아가나요? 충분하죠. 축구를 메이저 형들이랑 자주 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으세요? 예, 태현 씨. 네, 제가 멤버 중에서 축구를 가장 잘해요. 그래서 골키퍼를 맡고 있고요. 아, so he's the best at soccer. So 네. That's why he stands in the goal. 네. Wow. 제일 잘하기 때문에. 그 이제 저보다 조금 못하는 이제 영재 군이랑 용국이 형이 이제 yeah. 공격수랑 미드필더를 맡고 있습니다. 아, 사연. 근데 그 노래 같이 부른 태현이 씨는 뭔? 태현 씨 뭐 사연? 뭐 있겠네. 저번에 외국인. 제가 예전에 이제 외국인 친구를 한번 사귄 적 있어요. 학원을 다니다가 알던 사이인데 근데 사실 그게 나가고 그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래서 개발하는 거냐고 그 아이를 좀 민망하더라고요. 개발하는 거냐고. 그럼 이제 누군지도 다 밝혀졌고 네 친구들 사이에서는 좀 그래도 그 친구한테 혹시 뭐 연락해보고 아니요 연락은 안 했습니다. 아, 그래요? 숙소 생활이 되게 많이 궁금하시는데 뭐 에피소드 재밌는 에피소드 저희가 숙소에서 같이 살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잠을 자면은 이제 잠꼬대로 서로 대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정말 한쪽에서 이러고 있으면 또 다른 쪽에서 이러고 한쪽에서 또 이러면서 막 대화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오케이, I think I know what I mean. 마이포 예! 가까이 마이포 예! 누구야, 너야? 좋은 대답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가볼까요? 네, 들어가세요. 네, 그럼 이제 제 차례인가요? 네. 원래 이제 제가 팀에서 우연치 않게 이제 비주얼을 맡고 있었잖아요. 그럼요, 지금도 맡고 있잖아요. 네, 맡고 있었는데 너한테 잘생긴 이미지를 뺏긴 것 같아 라고 적혀있는 What could it be? 힘찬 영재 씨 다른 멤버의 탤런트를 훔칠 수 있다면 어떤 바쁜 스케줄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키니 챙기기도 힘드시고 우리 대현 씨한테 네 대현아 우리 노래 이제 고음이 많다 보니까 항상 잠 못 자는데 그렇게 힘들게 라이브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목 신경 많이 쓰면서 끝까지 멋진 무대 만들어 나가자. 사랑한다. 사랑해. 그럼 대현 군 한번 전화 연결 한번 해볼까요? 괜찮은데요? 띠띠띠띠띠띠 I'm a bad man. 여보세요? 네 형. 뭐 하고 있었어? 저 영재가 이번 콘서트 때 곡을 공개한다길래 진짜? 진짜? 알겠어 고마워. 예? 새로 들어온 속보입니다. 영재군, 대형군이 아닌 영재군이 곡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영재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굉장하네요. 진짜 굉장합니다. 굉장합니다.